일상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어떤 모습인 건지 우리 내부 목사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요.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데 이 구절에 대한 의미를 많은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합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뜻이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모든 결과가 선하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바둑 하나를 놓을 때 바둑알 자체 그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수많은 바둑알들이 있잖아요. 어떤 바둑알과 연결되면 죽어요. 근데 어떤 바둑알과 연결되면 살아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에 연결되도록 이걸 놓을 것인가. 결국 연결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벌써 결론은 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유익한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당하는 고난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함께 나누었던 거 고난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어떻게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요. 그럼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부족했는가? 그 부족한 고난을 내가 다 채우겠다고 하는 건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가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꺼내지 않았으면 고난 당할 이유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었단 말이에요. 정직함도 신실함도 부정에 대해서 항거하는 모습도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이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면은 당연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소유하는 것이 고난 당하는 것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 복음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예, 그거 달리 그거 외에는 달리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은 고난은 당연히 당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고난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지는 삶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잖아요.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 가치관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